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월 23일 1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어제 금요 경마에서 조금 찌부둥했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는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한 두세 개 때려 먹고 기분 좋게 좀 이기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일요 경마까지 이제 연승 분위기로 타고 가야죠. 오늘 족중 경주 잠깐 보고 가면요. 제주 1경주부터 족중이 나왔죠. 1번, 3번, 3번, 1번. 객끼리 4번 마페이로를 완전히 꺾고 4.3배, 쌍승식은 12.5배가 나왔고요. 삼복승이 좋았습니다. 6번 창출시대를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게 백판이었죠. 삼복승이 20.9배 한방으로 돌돌마리로 또 찍어먹고 스타트했고요. 바로 다음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였습니다. 대가리 팔렸죠. 2번 마 캐시백. 2번 마 캐시백. 김기배 기수가 불안하다.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고, 대가리 마피를 꺾고요. 11번 큐피드 보호를 대가리로, 11번, 12번, 16.1배짜리, 배당으로 걸렸고, 거기에 백판짜리 4번마 용왕보스 3복승 68.6배 기분 좋게 또 돌돌마리로 엮어냈습니다. 자, 바로 다음 3경주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2경주 A급 한방 돌려서 먹고, 바로 다음 메인 승부가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간다. 8번마 스피어퀸이, 7번마 엘리트 룰스가 대가리 팔리는데 불안하다 그랬고, 제가 달러박스 하나 노린다 그랬죠. 4번마 골든 스쿠프를 놓고, 아나짜리 1번 써니블레이드, 4번 1번, 1번 4번, 복승식 26.9배, 쌍승식은 한 59.5배, 60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메인 승부도 배당으로 한탕 했고요. 바로 다음 제주 A급 승부가 또 걸렸습니다. 배당이 나중에 우당탕탕 떨어졌는데, 4번 서부여걸의 10번 명작품이죠. 역상승식으로 한방, 쌍복식 10번 4번 완틀로 완짱으로 갖다 꽂으면서 빨갱이들은 싹 꺾었죠. 10번마 명작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갔기 때문에 8.5배짜리 한방 막권으로 A급 승부를 또 한방 조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2번 아라질주, 4번 명성여걸, 2번 4번, 4번 2번, 뭐 한 6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쌍승식은 11.1배. 거기에 7경주에서 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왔습니다. 7경주에서 멋지게 36.7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꽂았죠. 달러박스 대가리. 11번마 마이멤버였죠. 임다빈 기수, 외곽에서 선행감은 쌍대가리다. 깔끔하게 쌍승식 대가리의 주력 한방, 5번마 레이스 로얄이입니다. 11번 5번, 11번 5번 완짱 주력으로 또 36.7배 시원하게 주력 한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어요. 복승식도 14.5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9번 초강수에 5번 불멸의 태양, 그 다음에 1번 한라명성, 9번 1번이었죠. 9번 1번, 거기에 3번 3다보배까지 9번 1번 3번에서 뭐 8.5배짜리 뭐 3복승도 한 13.7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적중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상한가, 중상한가 다 때려 먹었는데, 대가리 쥐나 뜬 게 한 두 개 경주가 있어요.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도 멋지게 때렸잖아요. 9번 막 꿈의 황제를 대가리 놓고. 야, 9번, 1번 뭐한 16배 나왔는데 이거 무슨 10번 두모 앞 똥마리 하나 중간에 끼면서 망가뜨려 놓더라고요. 좀 요게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경주가 제주 사경주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경주를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리고 기쁨을 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또 1여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번 주 경마도 새해 들어서 지금 첫 주, 둘째 주 계속 이기고, 자, 요거 셋째 주까지 이제 오늘까지만 이기면 또 셋째 주까지 시원하게 먹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1여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 5, 6, 10, 11. 2, 5, 6, 10, 11.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6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에상 뭐 일찍 입금들 시켜주시고는 계신데 아직도 늦게 입금시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조철은 뭐딴 애들처럼 구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대한민국 넘버원 문자 신청 조철이 넘버원 아닙니까? 가장 많은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예상가가 바로 조철인데 문자가 오전 한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우르르르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제발 좀 여러분들께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자가 아주 진한데요. 그거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경마일 전에도 입금하셔도 되니까 딱 하나 입금하신 다음에 요 아래 조철 직통번호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하고 번호가 똑같아요. 외우시기 좋으라고. 그리고 보조 계좌로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계좌하고 요 신한은행 계좌하고 두 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일찍 입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월 23일 1여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유튜브 구독 기본 요금입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 구독과 좋아요, 요금 받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1월 23일 1여 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의 영 3세 안말들 경주인데요. 8번 막 KN 올드 퀸. 자, 이 KN 시리즈가 18조 마방에서 쭉, KN 마주님이 계신데, KN 시리즈. 아주 아싸라게, 튀는 마필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조경수 마주님인데, 자, 8번 막 KN 올드퀸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요놈을 놓고 요 찍어먹기 완장으로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8번 마 KN 올드 퀸 멀로 기수가 타고도 2착에 꽂았는데 뭐 문세영을 불러놓은 이유가 있겠죠. 문세영 기수의 8번 마 KN 올드 퀸. 자 그런데 의외로 이 경주가 좀 혼전성 으로 많이 팔립니다. KN 올드 퀸도
뭐 인기 대가리가 팔리긴 할것 같은데 아마 평균 배당이 좀 높게 갈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도 곳곳에 숨어 있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 저 밖에서 우리 강아지 새끼가 애기들이 지금 나가고 쥐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냥 밖에서 낑낑대고 있어요. 아, 잠깐 제가 이 소리를 좀 잠깐 질르겠습니다. 꼬맹이 지 냅두고 나갔다고 지금 찡찡대고 있어요. 자, 8번만 KN 올드 퀸. 자, 요 놈을 놓고, 자, 후차권. 뭐, 1번 마 기쁨아니도 1번 게이트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고요. 4번 마 그레이트 제니.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입니다. 이현정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고, 7번 마 라이징 호크. 직전 경주 끈기 보여줬죠? 아, 선행력도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라이징 호크. 네, 거기에 직전 경주에 바람 엄청 불었죠? 11번 마 원평 퀸. 자, 조철이 잘 아는 김영재 마주님이라 그랬어요. 이 제주 마필 원당봉 마주님이십니다. 김영재 마주님. 자, 11번 마 원평 퀸. 자, 과연 내일은 어떨 것인가? 거기에 12번 마 불의 꽃. 외곽 게이트에 좀 불리함은 있지만, 임다빈 기수도 차분하게 잘 타죠. 오늘 우리 마이 멤버 11번, 5번 완장에 차분하게 외곽에서 선행 가서 깔끔하게 대가리 꽂아줬죠. 자, 요번 경주 12번 마 불의 꽃 역시도 직전에 다 와서 매진러시한테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8번 마 KN 올드퀸도 뭐 단대가리 1.2배, 1.3배 이런 1위는 아닐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우리는 8번 마 KN 올드퀸을 믿고 들어가는 경주다. 한 방짜리 직전 경주에 꼬이고 약간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방짜리, 아나짜리 한 마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2경주는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뭐,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연하무 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한 10배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완장으로 찍어 먹기 좋은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중간에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죠. 과천.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5경주입니다. 네, 국산 5금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먹기가 좋습니다.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고, 대가리에 붙여서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 요 위에 제가 10배 완짱 상한가 가입시대 하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올려놨습니다. 또 문세영입니다. 2번 마 성실머니인데요.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니지만, 자, 요번 구미까지는 대가리 치고, 이제 4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 아쉬운 김기배 기수가 아쉬운 말몰이를 하다가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 손에 딱 들어오자마자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입상을 했어요. 이 루미러스라는 마필이 너무 잘 뛰었죠. 자, 성실머니가 2착인데 이게 말 타는 게이 김기배 기수가 왜두 번을 타고도 깨졌을까요? 그냥 마필에 끌리면서 외곽 경합하고 연병을 하고 탔습니다. 두번 모두. 자, 문세영이가 꾹 잡고 중후미권에서 꾹 잡고 여유 있게 추입으로 날라옵니다. 이게 바로 기승술의 차인데요. 자, 2번 마 성실머니를 대가리로 놓고 이게 아마 제가 그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요.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아마 이
유승환 기수의 11번 마 스마트아이가 이게 대끼니가 갈것 같아요. 11번 마 스마트아이. 에, 물론 집전 경기에 출발이 좋았는데 가는 대로 꾹 잡고 에, 승군전 탐색전하는 비슷한 그런 경주로 에, 뛰었기 때문에 에, 이전 경주에서는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승군했는데 승군전 한번 자빠야 한것 같다. 에, 그래서 11번 마 스마트아이가 지금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숨어있는 마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숨어있는 마필들. 조철이 지금 노리는 마필이, 에, 이 백판짜리 거의 백판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에,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보고 두 마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완전 백판짜리입니다. 한 최하, 대가리에 붙여서도 30배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박치기로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환불하기 때문에 자 요거 과천 오경주 자 2번 마 성실 머니 자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10배짜리 한 놈에 백판 한놈한 30배짜리 한놈자두 놈을 야물게 한번 한탕으로 갖다 조집니다. 자 상한가 한방 첫 번째 상한가 자, 오늘 과천 5경주에서 한번 상한가 때리는 건데요. 자, 넘버 5. 5경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조철이 자신있게 한방 예측권 20장 날릴 테니까. 자, 2번만. 성실머니는 대가리 왔고, 성실머니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때린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고. 자, 연타 메인입니다. 자, 과천 6경주고요.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꿀럭꿀럭합니다. 네, 달라박스 대가리를 좀 놓고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 국산 5군 1200인데요. 자, 요것 또 문세영 기수인데 요번 경주는 조철이 문세영 기수의 예, 이 11번 마 컴플리트 스타를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근데 요번 경주는 이놈을 이기러 갈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야, 천하의 문세영 기수라도 자, 요번 경주는 뒤로 돌려놓고 직전 경주도 편성이 셌죠. 뭐 라온 샹젤리, 월령이, 퍼플 케이 블랙실버 다센 놈들입니다. 자, 뭐 그래도 직전 경기에 잘 못한 게 없어요. 약간 외곽 뭐 돌아간 건 있는데 정정희 기수가 아무리 말을 못한다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걸음. 물론 출주 공백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11번 마 컴플리트 스타가 요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 놈을 이기러 갈 놈이 분명히 숨어 있다. 분명히 숨어 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은성마루도 데뷔전부터 인기 빼판 11위짜리가 깔끔하게 대가리 밀고 들어왔어요. 끝걸음도 살아있는 걸음으로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받은 은성마루. 거기에 2번 마 부스터 로켓. 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자, 김동수 기수가 두번 연속 입상을 하고 직전 경주는 아예 안 팔렸어요. 인기 11호. 예, 그런데 끈끈하게 4착으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뭐 김동수나 멀로나 비슷비슷한데 자 그래도 멀로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자 2번 마 부스터 로켓. 거기에 자 선행은 요놈이 갑니다. 3번 마 프린세스 삭스 안토니오. 직전 경주에 안쪽에서 선행 압박을 좀 받았죠. 이놈이 대끼리 팔리고는 늘리리 만보하고 부러졌는데, 자, 이신영 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수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자, 요때 안토니오가 입상에 성공을 해줬죠. 직전에. 자, 안토니오의 선행 출하이. 3번 마 프린세스 삭스. 자, 이 5번 마 베스티아가 조금 수상한 놈입니다. 이혁이 말머리가 약간
좀덜 가는 듯한 그런 말머리로 됐는데, 이게 덜 가다가 3착으로 승부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끌려가지고 3착 승부했어요. 송재철이로 바꿔놓은 5번마 베스티아. 이거 직전 경주 그냥 끌려왔다. 3착 승부로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13주에서. 아들내미 타는 것보다 요번에 송재철이를 딱 태워놨어요. 거기에 9번마 제이트로스. 이 마필도 많이 좀 팔릴 것 같은데요. 제이트로스. 승분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도 걸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놈이고 연투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에 13번마 다이아 파워캣. 비록 최적정계로 입상을 했지만 끈끈한 걸음으로 문성혁이가 이것도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승군 마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승군 마필들 중에서도 문세영이의 11번마 컴플리트 스타를 이길 놈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달러박스 한 놈. 문세영이 뒤로 돌려놓고 11번 컴플리트를 돌려놓고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조철의 달러박스.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요번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신있게 한방 역상승시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역상승시까지 돌돌말이로 멋지게 한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다음 이제 후반 두개 경주입니다. 10경주, 11경주, 10경주와 11경주. 시간이 항상 많이 빨리 가네요. 자, 10경주, 11경주. 자, 먼저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정 B형입니다. 10경주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경기 도지사배에 나가가지고 무빙을 뜨긴 떴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4착 경기도지사배. 자, 바로 2번만 아침함성이죠. 제가 요 위에다가 늦발하고 막히고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최근 두번 경주 모습이 늦발하고 막히고 그러면서 계속 꼬였다는 표시를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복귀해 보시면 그런 게 아쉬운 게좀 나올 겁니다. 자, 문세영으로 바꿔놨어요. 멀로가 타다가 장추열이 타다가 아침함성 이제 급기야는 문세영한테 뺏겼습니다. 멀로 기수가 뺏긴 거죠. 좋은 마필인데. 자, 2번마 아침함성은 왔다. 1700 경주거리 취입으로 꾸역꾸역 갖다 붙일 겁니다. 이미경 마주 거. 자, 2번마 아침 함성은 대가리가 왔는데, 자, 요번 경주가 아마 11번마 큐피드 베이브가 배당판에 최저 배당으로 깜빡깜빡 거릴 것 같습니다. 11번마 큐피드 베이브. 부담 중량이 얘가 지금 58kg입니다. 외곽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7번 은어축제도 있고 바로 옆에 11번 스피드벨도 빠르고, 제가 볼 때는 요거 빨간불이 켜 있는 게 지금 10번마 큐피드 베이브의 최저 배당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승부처는요, 2번마 아침함성, 2번마 아침함성, 자, 쌍복식 대가리, 15조 바퀴처리 내서 오랜만에 문세영 카드를 좀 SS를 쳤는데, 감량 이점까지 있는 2번마 아침함성을 대가리로, 안화짜리에다가 완짱, 또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마 큐피드 베이브 같은 거는
현장에서 상황 보고 뭐 받치기 아니면 빼든지 아니면 받치든지 하는 그런 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마 아침 함성에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식경주, 후반부 승부처 식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 1등급 2000m 별점 B형 레이팅 140점까지, 레이팅 140점까지. 뭐, 한 중상급 정도죠. 중상급 정도. 그래도 대가리 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피튀기게 상금 먹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고.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11경주가 혼전인데요. 딸라박스 한놈잘 넣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선물을 또 드리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1번마 더 건프. 요때 여름까지만 해도 힘이 꽉 차갖고 선행 가서 그냥 버티고 버티고 했는데 잠깐 반짝하더니 그 다음에 바닥이에요. 그래서 좀 쉬다가 나왔는데, 뭐 연습전 봤는데 역시나 1군 마필답게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2번마 흑전사 이마필 역시도 늦조시가 나가지고 늦조시가 나가지고 잘 나가다가 큰 대회 나가서 한번 깨그라졌어요. 이 KRA 컵 마일리스에 나가가지고 오착을 하면서 조금 센 놈들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약간 기운이 기가 좀 죽었었는데, 자, 하만식 기수하고 궁합이 잘 맞는 놈이죠. 하만식하고, 자, 김동균 마방에서 아주 늦조시가 나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자, 요번에 말 상태가 또더 좋아졌습니다. 흑전사. 거기에 단독 독땡으로 내뺄 3번마 아이언 삭스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 버텨 못 버텨죠. 버텨 못 버텨. 양말 공장 사장님. 우리 김창식 마주님의 삭스 시리즈. 그 중에 일곱 마필 중에 하나. 아이언 삭스. 아이언 양말이 버텨 못 버텨고요. 자, 4번마 금화의 크미가 꾸역꾸역 잘 뛰었죠. 자, 그랑프리에 나가서도 한번 붙어보려 그랬는데 역시나 그랑프리 사이즈는 아니구나. 깨갱하고 바닥을 쳤어요. 3kg 감량 이점에 취입 올라올 4번 금화의 크미. 거기에 똑같이 그랑프리에서 취입 나름대로 6착 올라왔죠. 완전히 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자, 요번 경주도 경주거리가 2000m로 꽤 장거리입니다. 브리가디어 제네럴도 올라올 수 있는 곰이고요. 7번마 흥행질주. 대통령배에서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끝에 가서 한 발을 못 썼어요. 심장의 고동하고 금화의 금이한테 따이면서 흥행질주가. 하지만 요 마필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죠. 아, 근데 3번마 아이언 삭스하고 두 놈이 이제 타협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마 흥행질주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발주에 따라서 선행도 되고 손입도 되는 7번마 흥행질주. 거기에 또한 마리 늦조시가 난 놈이 9번마 슈퍼삭스입니다. 자, 김창식 마주님의 마필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3번 아이언 삭스, 9번 슈퍼삭스. 두 양말이 다 가능성이 있죠. 네, 9번마 슈퍼삭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뭐 10번마 클리어 검까지만 봅니다. 외곽에 12번마 샴노코는 이제 나이 먹을 대로 9살까지 먹은 놈인데 12번 샴노코는 이제 좀 쉬게 해주면 좋겠고요. 하지만 얘는 3복승 무시 못하느라죠. 계속 들어옵니다. 뭐 4착 들어왔는데 요번에 또 느닷없이 3복승은 얘가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9살에, 59kg에, 꺾어야죠. 꺾고. 자, 10번마 클리어 검까지만 입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요 안에서 우리가 놓고 때릴 달러박스가 한 놈, 야물딱진 놈 하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의 달라박스 상한가가는 과천 세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고, 조철이 믿고. 자,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다섯 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세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오늘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1번마 가디언 엔젤입니다. 가디언 엔젤. 뭐 현장에서도 아마 인기 1위권에 팔릴 것 같은데요. 김혜선 기수가 타고 있죠. 김혜선 기수 가디언 엔젤. 야, 요새 뭐 김혜선이 진짜 방방 날르죠. 추입이면 추입,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다잘 들어옵니다. 자, 1번마 가디언 엔젤이라는 마필이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 9위였어요. 인기 9위. 근데 요하니스 기수가 막 서둘러 갖고 올라오니까 끝걸음을 좀 내면서 4착입니다. 하지만 자, 이게 신마들이요. 거의 쓸만한 신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말은 늦발만 하지 않으면 비록 1000m지만 늦발만 아니면 한자리는 그냥 온 사이즈다. 1번마 가디언 엔젤은 대가리인데. 자, 이게 후차권에서요. 먼저 5번마 이터널 에이스입니다. 5번마 이터널 에이스.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앞에 좀 붙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밀고 선행을 나가도 되고 임성실이로 바꿔놨는데 송경윤이 빴다하고 임성실이 빴다는 또 다르죠. 5번 이터널 에이스. 거기에 이제 신마 중에 8번마 마하비너스 신윤석 기수의 감량 2점까지 해가지고 이 마필도 윤영석 기수가 능가을 밟을 때 상당한 순발력을 보여주고 약간 무리한 전개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리만 잘 잡고 간다면 8번마 마하비너스 사이즈가 후차권에 되는 마필이고. 자, 함양 시리즈 또 한놈 브라보 함양 메니피세트인데요. 자, 송경윤 기수가 능검을 받고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랑베스트라는 마필이 센 놈이죠. 이게 아마 4군인가요? 4군짜리일 겁니다. 아, 거의 뭐 맞다이 까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10번마 브라보 함양. 거기에 11번마 디어킹 유현명이가 탔습니다. 괜히 탄게 아니죠. 요 데뷔전에서 모준호 기수가 후미권에서 뭐 그냥 광만 팔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는데, 자, 11번마 디어킹, 15조에서 유연명이를 또딱 수상하게 태워놨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마 BK 뉴문. 밀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선행력도 보여줬고, 직선에서 채찍발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채찍을 좀 때리니까, 빠릿빠릿하게 채찍발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외곽 게이트라는 게좀 불리한 점이 있는 12번마 BK 뉴문입니다. 자, 한 대여섯 마리 됐죠. 1번마 가디언 엔젤을 놓고, 아, 제가 딱 다섯 마리 불려드렸군요. 다섯 마리. 자, 2번마 닥터 콩돌이도 뭐 안쪽에서 기습 노릴 수는 있지만, 자, 이런 마필까지 가져갈 수는 없죠. 2번은 꺾고, 자, 1번 가디언 엔젤 놓고,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만족할 만한 배당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최저 배당도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짭짤한 준배당,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 5배에서 20배라 그랬죠.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이. 자, 그런 승부처. 자, 부산 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후반부 두 개입니다. 5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자,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이번 경주도 재미있는 혼전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확실한 놈이 없는. 자, 이번 경주 부산 5경주 아주 재밌는 혼전 경주인데요. 자, 이 레이팅 50점까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레이팅도 잘 참고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 이번 5경주, 뭐, 어떤 마필이 인기 대가리 팔일까요? 아마 이 5번 크린샷. 이게 인기 대가리 갈것 같아요. 직전에 임성실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58kg, 아무리 그래도 뭐 명마가 아닌데 벌써 58kg면은 이번 경주 조금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레이팅이 50점까지 지금 꽉차 있기 때문에 이런 놈은 대가리 아니면 사착이죠. 대가리 아니면 사착입니다. 그런데 추임마기 때문에 얼마나 앞에 빨리 붙이느냐인데, 경주 거리가 1800에서 1600으로 줄었고, 앞선에서 그냥 뭉쳐갖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인기 1위권으로 팔리는 5번 마, 클린샷을 뒤로 돌려놓고, 직전에 요놈도 좀 힌트를 드리면, 늦발을 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 늦발을 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 뭐, 분명히 기본 능력은 좀 있는 놈 같은데, 여기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하나 힌트를 좀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코리안 더비까지 좀 나가서 걸음을 재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바닥을 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주러 들어가는,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 달라박스 승부, 이거 제대로 한방 걸린 것 같아요. 뭐, 이 5번 마 클린샷 하고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고, 클린샷이 부러지면 요 위에 삼복, 삼쌍까지 한구라 한다 그랬죠. 삼복승까지 아주 돌돌 말아가지고 조철의 주특기죠. 쌍복, 삼복, 삼쌍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메인 승부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갈 테니까요.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 자, 마지막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에 1400 핸디캡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어 먹고 끝내자고요. 자, 이 4번 마 영웅 루이스입니다. 영웅 루이스. 제가 이 마필을 영웅 루이스에 붙여서 한방 예치권 20장 찍어 먹는 메인 승부인데요. 이 영웅 루이스를 제가 얼마나 세게 보고 좋아하고 그랬냐면은, 여기 이경주가 아마 KBS 스프린트 배죠. SBS 여기서도 얘를 놓고 때렸습니다. 여기서 얘를 놓고 때렸는데 아쉽게 3차 어마어마하고 이스트제트가 들어왔죠. 결국은 대끼리가. 중요한 건 여기 오너스컵입니다. 대가리가 쥐가 났던 메인 승부. 이 매니 히어로가 대가리를 쳤죠. 인기 9위짜리. 제가 메인 승부 대가리를 이놈의 영웅 루이스를 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메인 승부. 14번, 10번. 주력 한 방.
이게 한 40배 정도 나왔습니다. 40배. 이런 이김이 백판짜리 10번 매니히어로는 대가리가 쳐졌는데, 조철이 났던 14번 영웅 루이스가 그때 한 인기 3위 정도 팔렸어요. 이게 외곽을 너무 돌다가 부러지는 바람에 통 안에 40배짜리 메인승부 한 방짜리가 또 날라갔습니다. 아,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4번마 영웅 루이스, 그 경기 뒤로 뭐 우후지가 조금 타박상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바이올런스 자마 4번마 영웅 루이스 대가리다.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마지막으로 찍어먹기 완짱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에 아마 9번마 쇼니 킹이지가 이게 최저배당 갈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위험명이까지 탔고, 김초로에서 위험명이로 바꿔놨고, 쇼니킹이지.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요거 메인 승부, 백진이 팔리는 9번마 쇼니킹이지는 완전히 꺾고 가겠습니다. 뭐, 들어오면 또 욕을 먹더라도 9번마 쇼니킹이지, 제가 볼 때는 한타 부족입니다. 한타 부족. 위험명이가 물론 쥐어짜가지고 잘 타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이거 2등급에 올라와서는 4착, 4착, 3착 대가리 한번 치고는 하향세입니다. 직전 경주도 쥐어짰다. 직전 경주도 쥐어짰다. 결론은. 근데 과잉기로 팔린다, 위험명이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보너스가 될지, 독이 될지 몰라도, 조철은, 객끼리 요놈을 완전히 꺾어내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다가, 중배당에다가, 한방 승부를 보는, 부산 육경주, 찍어먹기 승부, 한방으로, 장학과 한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갈 A급 승부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하고 한방 이제 상한가 때려먹고 와야죠. 오늘 일요 경마도 느낌이 좀 좋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좀 먹고 왔는데 자 일요 경마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먹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고 기분 좋게 조철이 이 새끼가 알아서 잘 하겠지. 준비 잘 하겠지. 자,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금을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방송 끝나고 그냥 입금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바쁘게 하지 마시고, 입금자 성함은 꼭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과천 2, 5, 6, 10, 11. 2, 5, 6, 10, 11.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6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월 2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